이번에는 네. 김 씨고요. 여자입니다. 네. 1975년. 네. 나이가 있네. 7월 6일. 네. 미혼이에요. 48에 미혼. 네. 네. 이분의 미래라든지 결혼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네. 근데 나는 이 사람 오래된 분인데 방송에 네. 나온 지 오래된 분인데 결혼 소식이 없다. 결혼 소식. 근데 하다못해 근데 열애설도 없는 것 같아갖고. 열애설도. 예. 네. 그냥 조용히 나만의 집에 돌쇠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돌쇠? 네. 왜요? 내가 시키는 거 하고. 네. 여자인데도 가부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남자로 태어났으면 조선시대 남자인 듯이 보여. 전형적인 한국 남자들 있죠. 네. 집에서 와이프는 살림만 해야 되고 조신하게 있어야 되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만 벌면 되고 뭐 해도 여자는 터치 못하고 약간 그런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내 남편 자리를 채우려면 바깥에 활동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 나만의 남자, 나만 가질 수 있는 남자 혹은 돌쇠, 자꾸 돌쇠래요. 왜 자꾸 마당을 쓸어라, 돌쇠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시키는 거 다 해야 되는 남자, 말 잘 듣는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없으니까 결혼도 못 했겠지. 없으니까. 요즘에 그런 남자가 어딨나. 내가 애 낳아줄게, 애 키워줘. 약간 이런 느낌? 아, 여자가? 네. 내가 애 낳을 테니까 너 집에서 애 봐. 바깥 일은 내가 다 할게.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분 또한 약간 리더십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남들한테 끌려다니기보다는 내가 우르르 다 몰고 다녀야 되고 진짜 남자 성격인가 보다. 내가 어딜 가서 하다못해 밥을 먹더라도 밥을 사야지가 맞는 거지 얻어먹는 거 질색팔색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 그리고 남자가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자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무식령이 다 해주는 여자. 아씨 나 이 남자 나도 남자 가고 싶다. 이 사람한테 가고 싶네. 살림만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이고요. 솔직히 결혼운이 보이진 않아요. 결혼식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 만약 예를 들어서 산다라고 해도 그냥 돈 것처럼 조용히 뒤에서 살 것 같은 느낌? 아 그런 느낌? 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을 즐기는 사람이면서도 또 자기 여가생활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외로움이 있겠죠. 근데 그 외로움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되게 극복을 잘 하고 사는 사람인 듯이 보여요. 근데 단지 건강 조심하시래요. 건강이 이분이 폐질환이라든가 간 쪽, 이쪽 있죠. 네. 그쪽이 자꾸 안 좋게 보여. 검사 좀 받아보세요. 누군지. 이거를 옆에서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건강 좀 챙겨. 결혼은 있나요 혹시?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뭐 대외적으로 나 결혼합니다 이 사람이랑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운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연예인이니까.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처형이 집에 누가 누굴 들여서 데리고 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딱 결혼합니다 라는 건 안 보여.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